하나, 둘, 셋. 아, 어색해. 인사 먼저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스토리지의 살아있는 시조세요. 이시원. 아, 그걸 읽을 때 진짜 잘해놓고서는 갑자기 저는. 또 이제 카메라 돌아가면은 같이 머리가 돌고서. 혼란스럽네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토리제이 컴퍼니의 소속 배우 서인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슈퍼스타K 1호. 아, 저는 얼마 전에 이제 공연이 끝나고 네, 다음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되게 잘생겨졌어요. 원래는 잘생겼었는데 모르는 거죠, 뭐 옛날에. 공연 보러 오세요. 저는 요즘 얼마 전에 공개됐더라고요. 사진. 뭐 지금 촬영하고 있는 늑대 사냥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 예. 그걸 이렇게 내가 이렇게 총 팍 쏘고 이렇게 눈빛으로 하고 있는 거 공개됐어요. 지금 사실 촬영 중이에요. 아직도. 늑대 사냥? 네. 늑대를 사냥하는. 네,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와, 이거, 나는 너무 놀랍네. 최우수상이라는 이런 거구나. 와, 배워야지. 이런 식이야. 배워야지. 옛날처럼 뭔가 크게 하지 않아. 나 요즘 저기 뭐야, TV로 안 봐갖고. TV 안 나온 지 1년 정도 됐어. 그래서 나는 아직 형이 TV에 머물러 있는 사람. 이 콘텐츠의 시작을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합니다. 근데 갑자기 왜 수현 씨가 생각이 나요? 아니, 제가 그날 뭐 촬영 있었어요. 지금 그게 또 공개가 안 돼가지고 말은 못하겠지만 무슨 촬영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모였죠? 모여가지고 이렇게 촬영을 하는데 그 전에 이시현 씨가 유튜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맞아요. 관심이. 관심이 있다고. 뭐 시작한다 안 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관심이 많다 지금. 그래서 재밌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바로 즉흥적으로 전화를 했죠. 아무래도 일도 없고 하다 보니까 전화를 주신 것 같아요. 리액션을 좀 해. 알았어. 이거 자르지 말고 다 나가버려라. 그러면 이민 씨 전화를 받으셨을까요? 뭐 그냥 대충 얘가 낮에 전화하는 건 뻔해요. 방송이거나. 제가요? 저 방송 중에 방송 옛날 전화인데 그 옛날에 나 혼자 산다. 아, 맞다 맞다. 나 혼자 산다 이거 화석이잖아. 화석. 그때 전화해가지고 전화 왔대로 방송이라 얘기를 안 하고. 맞아. 다 편집했지. 맞아. 욕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쟤 욕을 많이 해. 안녕하세요 저라고 있어. 맞잖아. 그래가지고 저기 그 PD님이 형한테 그 얘기했잖아. 2019년 콘서트 이후에 오랜만에 투샷을 끊는 거야. 아, 그러네. 콘서트. 네. 맞네. 그러네. 그때 갔었네. 아주 우리... 제가 노래를 기가 막히게 또 해가지고. 저는 그날 진짜 놀랬던 게 노래를 하다가 형이 나오는지 몰랐잖아. 몰랐어? 나 몰랐어. 얘기를 안 해줬어. 그래가지고 있는데 제 인이어에 이제 상황실에 대한 그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간이 오바된다 하면 토크 빨리 줄이고 노래를 해달라 아니면은 뭐 사운드 체킹 같은 거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손짓으로 이렇게 해서 제 인이어에는 상황실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올포에를 부르는데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라 그러는데. 이건 고함 같은 소리? 형이 고함 치면서 들어오지 않았어? 못 풀고 있었지. 아니 형이 뭐 인가 뭐 이렇게 뭐 그러면서 들어오지 않았어? 못 풀고 있었던 거야. 아 그래? 두성이 되나 안 되나? 그거를 왜 마이크에 대고 하냐고. 몰랐지. 나 또 가수가 아니고 전문가수도 아니고. 저기서 방송사고인 줄 알았어요. 콘서트 그 무대 사고인 줄 알았어. 열심히 한 사람에게 방송사고라고 얘기하다니 이거 참. 그날 또 보니까 객석에 곽시향이가 앉아 있었더라고요. 맞아요. 곽시향이가 노래를 아주 잘했다. 라는 얘기를 저에게 또 전해줬습니다. 나쁜 말을 안 하는 친구. 나빠도 좋은 말 하는 친구. 좋은 일이네. 오랜만에 유튜브로 합을 맞추시는 소감이 어떠세요? 근데 방송 처음 하는 것 같아, 인고 이렇게. 그런가? 그치, 안 해봤지. 그러네? 그치, 아니지. 아, 마셔도 돼. 여기 바보가 좋아지고. 아니 형이 너무 이제 그 MBC에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이 브랜드랑 이 노출에 대해서 그러는데 아 전혀 유튜브랑 상관없습니다. 아, 상관없죠? 예. 크로마치 입고 오셨잖아요.
지금 탐브라운 입고 왔으면 지금 누가 봐도 탐브라운 같이 머리가 돌고 있어. 저는 어쨌든 게스트잖아요 오늘. 네.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영국이랑 사실 이렇게 같이 뭐 하는 게 옛날부터 큰 꿈이었어요. 네. MBC 예능국에 빛나는 최우수상. 그리고 슈퍼스타 초옥이랑 최우수상이랑 같이 또 하는 게. 아 근데 놀랍다. 저희는 진짜 뭐야 뭐 말만 응답하라 이후에 뭐 코멘터리 이런 거는 했겠지만. 아 코멘터리 맞아. 그거 이후로 본 적이. 저희는 뭔가 나는 개인적으로 뭔가를 했다고 생각을 했어. 처음 또 합을 맞춰. 아 좋습니다. 권수현이나 이런 아이들보다 좋은 거 같아요. 결론으로 들어가서 네. 두 분이서 오래 알고 지내셨지만 서로를 알아가야 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몸풀기 게임을 준비를 했어요. 3초 안에 동시에 대답을 해서 4개 이상의 답이 같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알겠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못 맞추면 뭐가 있어요? 못 맞추면은 색깔을 뺄 거예요. 아, 오 괜찮네. 네. 생각을 많이 했네. 맞추면은요? 맞추면은 그대로 가는 거. 아, 오케이 오케이. 네. 근데 제가 오늘 좀 상태가 조금 메롱이죠. 아니 근데 이게 지금 프로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지금. 나는 되게 사실 이거 오랜만에 보거든. 내가 어저께 촬영을 춘천에서 했단 말이야. 엄청 새벽 4시부터. 네? 이렇게 힘든 상태에서 지금 열심히 이거 하겠다고 이 왔는데 깨끗해서 정말 그. 아 근데 이 친구의 지금 상태 보니까 저는 오늘 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안 맞네. 아니 얘기 안 하면 오해하실까 봐 그러는데 뭐 술 먹거나 이런 게 아니라 어제 밤에 운동을 했는데 너무 이제 피곤하고 이러니까 부스터를 먹었어요. 근데 카페인 함량이 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잠 한숨을 못 잤어요. 잠들었다가 깼다가 잠들었다가 깼다가 이게 제가 그냥 총 잠들었던 시간을 따지면 한 2시간밖에 못 잔 것 같아요. 아 이거 용납할 수가 없네. 이런 대접은 아, 얘 거 아니지? 응, 내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자, 파이팅! 네. 오늘 텐션업해서 파이팅 해봅시다. 자, 문제 내십시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동시에 대답하셔야 돼요. 네. 둘이 처음 만난 장소는? 하나, 둘, 셋! 땡! CJ! 리딩실 CJ 12층! 네. 12층이요? 그럼? 3초 안에 대답하셔야 돼요. 너무 빨랐어. CJ E&M 11층! 카메라 판도! 3초, 정확한 3천지! 야, 너 빠른데? 부르지 않았냐, 리딩? 어? 리딩 때 그래서 형이 좀 되게 나 안 좋게 봤잖아. 이게 어떻게 내가 정확히 알아. 나 되게 싫어했었어. 디플 씨 상암동 맞아, 디플이 장소. 맞아. 내가 그때 상암동 디플이 장소에서 처음 봤어요. 스케줄 때문에 리딩을 내가 못 갔어. 슈퍼스타 초호기하고 이제 애기야 막 부르고 있을 때 머리가 그때 어떤 머리였는 소가 할퉁 머리였어 지금 그때. 근데 서현국 씨가 그때 아니야? 리딩을 안 그때 아니야? 리딩을 안 온 거야 아무튼. 무슨 일이야? 안 온 게 아니라 못 간 거죠. 성동일 선배님이랑 다 계시는데 안 온 거야. 그래갖고 내가 얘가 왔어. 여수로 왔더라고. 그래갖고 그래서 내가 한 2시간 정도 싫어했었어. 진짜 한 2시간? 2시간. 좋은 아이디어. 하여튼 땡이세요. 아니 우리가 처음 만났는데 우리가 알지. 어디서 처음 만났어? 아니 어차피 3초 안에 대답. 거기 다반지에 있는 건 뭔데? 다반지에 있는 거야? 이건 없는 거죠. 아 혹시 다반지? 네. 오케이. 그러면 저 시작할게요 다시. 연습 게임이지? 알았어. 자 집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하나 둘 셋 TV 튼다. 그거 어떻게 하나? 아니. 와. 저도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원수연 불러주세요. 아니 되게 어르고 달래고 방송을 끌고 가야 되는 스타일이네. 원수연 아니면 저 배우람 씨가 좀. 와 나 혼자 산다 팀 그 고생 많으시네. 그래서 그만. 많으셨네. 땡입니다. 아니 뭐 연습 게임도 알았어. 가장 좋아하는 요일은 하나 둘 셋. 일요일. 짜파게티. 요리사. 요리라고 한 거 아니야? 요일. 그래서 나 얘 잘못 들은 줄 알았지. 어 근데 그건 있다. 일요일은 역시 내가 요리사. 자 가보자. 자 시작할게요. 진짜 답답한 사람이네. 최우수상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가장 무서워하는 귀신은? 하나 둘 셋. 응달 귀신. 야 이거 야 너무 갑자기 그 많은 귀신 중에
너무 많잖아. 몽달 귀신이 뭐지? 얼굴 없는 귀신인가? 떨어졌는데 달달 초콜릿 있으면 달달한 거 좀 어떻게 챙겨드려요? 달달한 거 좀 주세요 진짜. 아니 뭐 한두 번 못 알아먹는 게 아니라 계속 못 알아먹네. 와 오늘 또 너무 귀엽다. 핸덤이 특집이라고 또 야 해고를 또 주셨네. 감사합니다. 프리제이의 센스. 자 시작하시죠. 네 문제를 냈는데 다 틀리셨어요. 몇 문제 있어요? 총 12문제. 아 좋아요. 괜찮으셔. 죽기 전에 한 음식만 먹을 수 있다면? 하나, 둘, 셋! 마라탕! 치킨은 치킨 좋아하는 거 아는데 저는 치킨 별로 안 좋아해요. 아니 알면 이건 게임이니까 좀 이렇게 맞춰. 아, 진짜 몰랐지. 난 오직 나만 생각하니까. 자 갑니다. 가장 좋아하는 서인국 노래는? 하나, 둘, 셋! 애기야! 백팩이 필수죠, 애기야. 작은 백팩 있잖아요. 그 조그만 거. 그거 메고 바지. 투명백. 바지는 엄청 내려. 이시연 출연작 중 가장 인상 깊은 작품은? 하나, 나 혼자 샀어요. 나 혼자 샀어요. 아, 애한데. 왜요? 왜요? 시연이 오빠가 먼저 말을 하고 인국이 오빠가 그 다음. 근데 하나, 둘, 셋 안에 대답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럼 이건 맞는 걸로 할게요. 네. 자, 다음 넘어갈게요. 반지를 껴야 한다면 몇 번째 손가락? 하나, 둘, 셋? 왼쪽 검지. 왼쪽 검지. 아니 근데 검지 하려고 그랬어. 아니 이건 순서. 컥 나왔잖아. 검지 나오려고 그랬어. 초콜릿 때문에 목이 왜요? 검지. 근데 사실 커 이렇게 했지만 컥 들어가는 게 검지밖에 없어. 그러니까. 새끼손가락에 크 새끼손가락 이럴 그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중지를. 가장 맛있는? 소고기 부위는? 하나, 둘, 셋! 등심! 아니 내가 소고기보다 돼지고기를 좋아해. 나도. 그래서 나도 모르게 돼지고기로? 돼지고기로? 오케이. 하나, 둘, 셋! 가브리 스타일! 자, 다음 넘어갈게요. 가고 싶은 여행지는? 하나, 둘, 셋! 제주도! 왜 하와이에 가보셨어요? 안 가봤어. 근데 나도 그 생각 있는데. 하와이 안 가봐서. 자, 다음 넘어갈게요. 좋아하는 히어로는? 하나, 둘, 셋! 배트맨! 아, 나 원래 나는 그건데. 데드풀. 나도 모르게 아이언맨이 나왔다. 마지막 문제예요. 몇 개 맞췄지? 지금까지? 세 개. 세 개? 그래, 세 개. 오케이. 지금 드는 생각은? 하나, 둘, 셋! 빨리 가고 싶다! 이게 지금 보십시오. 빨리 가고 싶다가 말이 됩니까? 지금 바쁜 사람 앉혀놓고 지금 빨리 가자는 얘기 지금. 이거 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또 이탈하실 거예요? 저 준비해야 되거든요. 잡지 않기 때문에 잡아줘야 뭐 이탈해도 재미가 있지 이게 뭐. 아니 되게 딱 짧은 시간에 알차게 딱 촬영하고 끝내면 모드가 좋잖아. 알차지 않기 때문에 얘기하는 소리지 지금 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네. 세 문제를 총 맞으셔가지고 네. 색깔을 하나씩 빼셔야 돼요. 아. 네. 난 초록색 빼래. 전 보라색을 빼겠습니다. 다음은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라는 네. 코너예요. 각자 시현 씨에 관련된 문제를 인국 씨가 맞추시면 되고요. 아 네. 네. 인국 씨 문제를 시현 씨가 맞추시면 돼요. 아 좋습니다. 응답하라지. 응답하라죠. 우리의 공통 분모 가장 큰. 응답하라 말고 사실 한 게 없다고. 없어. 같이 한 게 하나도 없다. 없지. 그리고 어비스 때 한번 특별 출연. 그때도 근데 같이 촬영을 안 했으니까. 이것까지 알고 있다 하는 비밀이나. 아 비방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비밀? 그만해 이 자식아. 재밌는 거. 재밌는 거? 비방용. 아 시현이 형 이건 비밀이 아니고 시현이 형이 겉으로는 굉장히 좀 터프하고 굉장히 또 이 경상도 사나이 어떤 그런 특유의 뭔가 톤도 가지고 있고 약간 그런 스킨 냄새 나는 스타일이잖아. 내가 이제 이 회사 들어올 때 시현이 형이 추천을 해줬어. 추천을 해줘서 이제 장두봉 대표님을 만나서 이렇게 처음에 내가 거절했었거든. 고규필이라는 배우가 있는데 그 형 생일 파티에 내가 이제 놀러 갔거든? 맞아. 그때 이 형이 대표님을 그 옆에 있는 술집으로 부른 거야.
그래서 이거 옆에 와 있으니까 한번 만나기만 해달라 해가지고 아니 왜 이건 말이 안 되잖아. 미팅을 잡은 것도 아니고 아는 형 생일 파티를 갔는데 그 옆에 미팅 자리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아 알겠다고 이렇게 가가지고 미팅하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제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가 만든 어떤 이 장두봉과 나의 계약 이거에 조금 마음이 쓰였나 봐. 혹시라도 둘이 좀 안 맞으면 어떠는지 막 이런 거. 그래가지고 한 번은 밖에서 내가 술을 먹었는데 술이 이만큼 취해가지고 전화가 온 거야. 어 이거 어디야 이러는 거야. 그래서 어 나 지금 돼지갈비집에서 술 먹고 있다니 돼지갈비집 불러 갈게 이러는 거야. 그래서 와 이렇게 왔는데 술이 진짜 이만큼 취해가지고 더 이상 술을 먹을 수도 없고 뭐 이게 안 되는 거야. 물론 진상을 피우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많이 취했어. 그래서 형 일찍 들어가라. 그래서 들어 보내주는 와중에 형이 힘든 거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라. 내가 뭐 안 되더라도 뭐 내가 뭐 좀 도와주겠다 이래가지고 형 난 지금 요즘 너무 행복하다. 형 덕분에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회사 들어와서 너무 행복하게 일을 하고 있다 이러더니 갑자기 우는 거야. 그렇게 얘기해줘서 기억이 나네. 아, 그 부분을 또 이런 자리를 통해서 얘기하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미담이신가요? 아 굉장히 만족스러운 지금 일 많이 하잖아. 예, 지금 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 됐어. 이따가 계좌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내가 알려줘야지. 왜? 내가 일을 많이 하니까. 내가 얘기를 이렇게 해줬잖아, 지금 여기서. 그러면 지금 그때 감동에 조금 젖어들어가지고 언제라고 했죠? 싹 살았는데. 지금 완전 형. 언제였어? 치이 말랐어요. 인국 씨가 맞추는 시현 씨의 문제예요. 네? 지금 1번. 네. 미래? 메말랐어요. 시작할게요. 이시연이 찍지 않은 광고는 1번 워터파크, 2번 신발, 3번 컴퓨터, 4번 영양제, 5번 여행사. 뭐 이렇게 많이 찍었대? 안 찍은 거를 얘기하라고 하나.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잖아. 컴퓨터. 땡! 땡! 정답은 뭐죠? 1번입니다. 네, 워터파크를 아시겠습니다. 어, 난 뭔가 본 것 같은데? 너도 맞지? 뭔가 이 형이 우와! 하면서 어, 본 것 같은데? 놀러 간 거야. 그래, 아. 두 번째 문제 갑니다. 야, 이걸로 삐질린 그런 거 하지 말자. 아, 안 삐져. 어, 일단 확인해 보자고. 자. 시작할게요. 네. 시연이 이번에 도전한 연극 이름은 완벽한 타인입니다. 네. 자. 맡은 배역 이름은 1번 모르코, 2번 코지모, 3번 지코, 4번 코스모, 5번 코르모. 와 그나마 사람 이름 같은 게 1번 모르코인가? 4번이 모르코다. 1번이 모르코라며. 1번이 모르코. 아 1번이 모르코야? 너무 어려웠어요. 자 1번 모르코 땡! 네 땡. 2번 코지모입니다. 아 일본 사람이었어. 이탈리아 사람. 중앙고등학교 1학년 8반 입학식 날 배정받은 방송제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자 1번 2분단 셋째 줄, 2번 4분단 여섯째 줄, 3번 4분단 17째 줄, 4번 1분단 여섯째 줄. 3번. 오빠 왜 맞춰요? 아 내가 맞추는 거 아니야? 당연히 맞추는 거 아니야. 내 앞자리였잖아. 아니 그거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네 뒷자리였지. 앞자리 아니지 오빠. 네 뒷자리. 아 그치 내 뒷자리였지. 게스트 자랑할 때. 맞아. 아 맞다 성적순으로 안 쳤구나. 그럼 4분단 7번째지. 아니 잘하는 친구들 앞에 앉혔지. 어. 4분단 7째 줄. 그걸로 하시겠습니까? 네. 네, 땡입니다. 정답은 4분단 여섯째 줄이에요. 일곱째 줄은 없어요. 제일 뒤에 앉아. 우와, 이게 이런 함정이 있구나. 그날 나한테 이게 팔 맞는 그거였다? 촬영 나도 기억나는 게 그때 막 우리가 엄청 친하진 않았어. 아니야, 나쁘진 않았어. 그냥 엄청 친한 건 아니었지, 지금 같은. 근데 이제 자기는 이제 이 촬영에 이거는 중요하다면서 진짜 세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정말 세게 했거든? 다음날 멍이 이만큼 들어가지고 방송제는 커서 무슨 일을 할까? 1번 가마구치 애인, 2번 비디오 가게 사장, 3번 보험 설계사, 4번 동사무소 직원. 3번 보험 설계사. 너무 쉽다 이거. 정답입니다. 네. 자 시작해볼게요.
드릴게요. 네. 저야 뭐 확실하죠. 내 손바닥에 있다고 볼 수 있죠. 아무리 봐도. 서인국이 하지 않은 역할은? 1번 국왕, 2번 사이코패스, 3번 신, 4번 재벌, 5번 사기꾼. 2번. 정답입니다. 국왕도 해. 그 왕 한 거 아니야? 왕의 얼굴이라고. 방패 들고 캡틴 그 코리아. 다 알아야죠 어디 나왔는지. 자 문제 2번입니다. 서인국의 노래 제목이 아닌 것은? 아. 1번 아득한 먼 훗날 우리가, 2번 사랑날로, 3번 마지막 생일, 4번 다가온 이별, 5번 타임머신. 타임머신. 타임머신이요? 땡. 나도 모르겠다. 정답은 뭐죠? 사랑날로? 정답은 4번 다가온 이별이었습니다. 아 그래? 다가온 이별. 나도 모르겠어. 몰라. 노래 얘기해봐. 밀고 땅대 줘. 여기서 멜로디 강력하긴 하네. 자 문제 3번. 반성대가 이윤재한테 장난을 치는 장면이 있어요. 장난을 칠 때 순서가 있어요. 순서랑 윤재는 성재를 몇 번이나 때렸을까요? 와 그거 어떻게 생각해? 그냥 오른쪽, 왼쪽 이렇게요? 그리고 몇 형, 번 맞았어? 카메라를 생각해봐. 카메라 앵글 각도가 어딘지를 생각 다시 보여줘. 카메라 앵글까지 기억하냐? 지금 저 장면이 있잖아. 아... 저러면은 우리가 이제 왼쪽, 오른쪽 패스. 그 맞은 횟수. 맞은 횟수는? 4번. 4번? 땡! 틀렸습니다. 왼쪽, 오른쪽, 양쪽, 그리고 총 3번 맞으셨어요. 아, 양쪽 맞네. 양쪽을 했던 것 같아. 아,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자, 문제 4번입니다. 응답하라 1977 중에서 1997 아닌가요? 1997. 땡! 땡! 1977이면 지금 언제? 딸 나오잖아. 유능칠. 1번 수한, 2번 수정, 3번 수연, 4번 소윤. 와 나도 모르겠다. 4번. 4번 소윤인가요? 틀렸습니다. 정답은 뭐야? 3번 수연이에요. 태몽은 알아. 태몽은 응칠이었어. 응칠이? 칠, 응칠인가 이랬을걸? 몰라 나 그 기억도 안 나. 그랬던 것 같아. 그러면은 두 분 다 한 문제씩 맞추셔가지고 네. 아이템을 하나씩만 뽑으실 수 있으세요. 보여주세요. 개머리가 날. 아.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뽑기 운이 진짜 드럽게 없었어. 제가 운이 정말 좋아. 그렇진 않고 너 알았던 걸 몰랐고 난 더 섭섭해지지. 뭐야! 이거 근데 이렇게 하는 건 의미가 없잖아. 내가 그걸 말하지 않아서 이렇게 해야지. 그래야지 우리 사람 믿잖아. 즐겁네요. 여러분들도 보시는 분들도 집에서 가족분들이랑 재밌는 즐거운 할로윈 데이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영상에 조회수가 많았으면 좋겠네요. 그럼 꼭 홍보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인사해주세요. 네, 지금까지 방구석 할로윈의 서인국 이시연이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할로윈 보내세요. 안녕. 안녕.